장선일 대표는 기업가이기 전에 연구를 하는 학자입니다. 마이크로글라이아스 여기 존재한다는 거죠. 대학교의 교수로서 자신과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후학 양성에도 열정을 쏟고 있는데요. 지금은 천연 추출물 연구 관련 수업이 한창입니다. 학생들 역시 열심인데요. 그러한 천연물을 개발한다 온다면 앞으로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요거는요 라이프 사이언스에 저희가 논문을 게재를 한 거죠. 네, 상당히 중요한 논문. 수업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나요? 예, 우리가 만성 질환에서 항상 느끼는 것이 통증과 가려움증입니다. 이 통증과 가려움증은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 척추 뒤에 등뼈 뿔에 있는 성상교 세포, 즉 성상세포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아스트로사이트라고 합니다. 그 세포의 작용과 또 소교세포, 마이크로글라이알셀이라고 하는데 이 두 세포 간의 상호작용이 통증과 가려움증을 유발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 입장에선 장선일 표 수업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네, 저는 건강을 도와주는 기능성 식품을 연구하는 학생으로서 이제 만성 질환의 전체적인 이제 기전이나 작용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배움을 통해서 이제 소재학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성 식품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그 천연물에 평소에 관심이 좀 많은데 이거에 대한 천연물의 효능이라든지 그런 건 많이 알려져 있지만 어떠한 뭐 활성 기전이라든지 시그널링들을 통해서 그 관련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승으로서도 인정받고 있는 장선일 대표. 덕분에 그가 이끄는 전문 연구단 중엔 제자도 많습니다. 자연에서 찾는 새로운 기술이 이들의 손끝에서 태어나는데요. 앞으로 장선일 대표가 꿈꾸는 미래는 무엇일까요? 예, 저희는 지금까지 연구하는데 많은 초점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므로서 얻어진 성과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제품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고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은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즉 취약계층에 있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투자를 좀 하게 될 것이고요. 지속적으로 글로벌 강소기업이 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은 꾸준히 또 혁신적으로 앞으로 계속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